핀란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샤랄라의 머릿결의 주인공은 바로 방구석 메탈밴드의 보컬 투로입니다. 오늘도 연습에 몰두하던 이 짠한 밴드 앞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노르웨이의 대규모 메탈 축제인 노던 댐네이션의 책임자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 데모 테이프를 전달하는데 뭔가 다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축제에서는 밴드가 되었다는 소식에 이 방구석 밴드를 보는 눈빛들이 달라집니다. 뭐 다는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이제 밴드 대표 프로필 사진도 찍고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설렘이 무르익어갈 때쯤에 들은 청청벽력 같은 소식. 과연 이 짠내 나는 방구석 메탈 밴드는 자신들이 꿈에 그리던 노르웨이에서 멋지게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들만의 락 스피릿. 4월 9일 데뷔한 핀란드 메탈 밴드입니다. 심포니스타 포스트아포칼립티스타 레인디 그란딩 크라이스트 어뷰싱 엑스트림의 소타바카나 펜누스 칸디 메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비춰주며 등을 대고실 수 있는 작은 예술 영화 공간 영화등대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눌러주셨다고 믿으며 오늘 영화등대에서 비춰드릴 영화는 바로 4월 9일에 개봉한 핀란드 메탈밴드입니다. 저는 핀란드 메탈밴드에 관해서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극장에서 관람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핀란드 메탈밴드라는 작품이 2019 제천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음악영화가 음악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걸로 짧은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영화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몇몇 대표 작품들이 있죠. 비교적 최근 작품들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스타이즈본이나 로켓맨, 보헤미안 랩소디와 라라랜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스쿨 오브 락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D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웅장하거나 리듬감 있는 멜로디, 귀에 쏙쏙 박히는 가사말들이 저에게 있어서 음악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핀란드 메탈밴드는 이런 여타 음악영화들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락도 아닌 헤비락이라는 소재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묵직한 사운드와 금방이라도 모두를 잡아삼킬 듯한 압도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과격함을 넘어 웬만해서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목을 긁는 듯한 보컬의 그로울링 창법까지, 거기에 사랑 혹은 이별, 성공을 노래하는 장르가 아닌 죽음, 파멸, 사회 악이나 사탄과 같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의 가사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오늘날 헤비메탈은 다른 장르들과는 다르게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매니악한 문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화가 재미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캐릭터들의 설정입니다. 데스메탈을 하는 밴드의 멤버들이 일상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인으로 일하거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달그락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이 놀리면 앞에서는 무시하지만 뒤에서는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한다는 점이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캐릭터 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이단을 노래하는 밴드가 정작 무대 울렁증 때문에 방구석에만 있는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니,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 이 밴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순수하고 소박한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저없는 B급 감성입니다. 예고편의 몇몇 장면들만 보시더라도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 전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자연이 일품인 핀란드의 자연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B급 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종일관 이 영화는 관객들이 한 발 앞에서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겠지 하는 예상을 보기 좋게 피해갑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너무도 진지하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캐릭터들 덕분에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도 충분히 웃고 넘어갈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화관에 갔을 때 어떤 관객분은 웃음을 간신히 참아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양한 장르의 복합, 아니 장르 파괴적인 성격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영화의 장르를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음악 영화라는 메인 타이틀 아래에 로드무비의 특성과 코미디, 청춘의 느낌이 더해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들의 특성을 조금씩 떼어내 붙인 느낌이 강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음악성 있는 영화를 보기 원하신다면 사실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꽤나 우승타율이 높으면서 복합적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고 특히 B급 정서를 좋아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B급 감성이 가득한 음악 영화 핀란드 메탈 밴드에 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현재 VOD 서비스도 하고 있는 영화니까 혹시나 영화관에서 보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충분히 집에서도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영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